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과 처음 살펴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시작을 하기 전에 다들 저희 허브경제 TV 텔레그램도 들어오셨죠? 상당히 고퀄리티의 내용을 매일매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주도주 다 체크해주고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체크해주고 흐름이 어떤지 체크해주고 이런 기업 이런 채널 어디 있을까 싶네요. 네. 저희가 또 오시는 분들한테 허브인제 TV 2022년도 탑3 종목 또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같이 보면서 수급 상황 먼저 체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LG디플 오늘 외국인들의 좀 가시적인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줬고 기관들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죠. 이거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들어와주는 물량을 우리 주주분들 절대로 현물 매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물 매수 전혀 아닙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들어와주는 물량은 쇼커버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공매들을 어디서부터 쳤냐면 여기서부터 쳤어요. 27,600원부터 한 25,000원 부근부터 계속 공매들을 주구장창 쳐가지고 이렇게 하방으로 쭉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쇼커버를 보여주며 반대폭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키워드는 외국인들은 쇼커버를 치고 나서의 포지션이 중요해요. 이들이 지금 당장 쇼커버를 해준다라고 해서 주가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주는 게 아니라 이런 쇼커버가 나와준다라는 건 공매도도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말이잖아요. 연말에는 또 차익 실현해가지고 실적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쇼커버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줬습니다. 한타임 차익 실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무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줬고 다른 쪽 뭐 연기금에서도 살짝 비중을 줄였는데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런 물량은 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오늘 수급 상황에 대해서 논하자면 의미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 부근이죠. 이 23,000원과 23,500원 구간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의 가격 구간을 좀 강한 양봉으로 뚫어서 올려주면 그래도 한타임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분할 매도의 포지션으로 한타임 차익 실현하고 눌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비중을 다시 한번 더 늘려나가는 그런 재공략의 관점 한번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특정 가격을 기준점으로 가지고 이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23,500원, 24,000원 구간을 돌파해주게 되면 여기 구간이죠. 24,000원 이상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지금의 공매도 물량 상한을 해주고 있는데 상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공매도로 주가를 찍어 누르려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특정 가격을 정해두고 트레이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큰 모멘텀이 있고 내년에 우리가 좀 부각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프리미엄을 받아서 움직여주는 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 5월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타임 또 눌러주고 또 움직여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적인 부분이 영위가 됐고 매출 공시가 나와주고 그로 인해서 뭐 실적이 개선되고 그러면 땡큐긴 하죠. 근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센 기준이 높아버리게 되면 아무리 이들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내줘도 공매도 입장에서는 주가를 내릴 수 있을 만한 명분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주가가 실망 매물 나와주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메이저들의 포지션을 항상 추정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상당히 좋은 기업인 게 팩트가 맞고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줄 때 당연히 이제 주가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업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은 한타임 박스 구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한타임의 박스 상단 구간이고 여기를 돌파해주게 되면 여기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더 공매도 포인트 좀 들어와줄 수 있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모멘텀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들 많이 해드렸고 그동안 좀 많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을 추종을 해나가면서 메이저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무나도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맹목적인 믿음을 토대로
이 투자를 하시는 건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주식은 말 그대로 분석, 효율적이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고 나오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부분부터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면, 그리고 내년까지 예를 들어서 뭐 1년, 뭐 6개월, 1년 이 정도 기간을 홀딩을 해가지고 이 정도 구간까지 챙기는 것도 당연히 좋죠. 그렇게 되면 챙기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시장에서 먹거리가 상당히 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최저치를 찍어지고 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개인 투자자가 떠날 때 시장은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액션과 포지션이 자주 나와줍니다. 그런 기회를 또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 중심 안에 LG 디스플레이도 있다 보니까 언제나 올라가면 분할 매도, 내려오면 분할 매수 이 관점 유지해 나가시면서 효율적이고 아주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텔레그램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거 바로 가기 탁 누르시면 바로 오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입장을 하셨을 때 저희 중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런 혜택들도 챙겨드리고 내용 정보도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이 저희의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